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좋겠어. 으이그! 으이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렘넌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우리 다 함께 따라서 말해볼까요?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는 237 치유 서밋의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따라가라고 주신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어 우리를 춥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우리 앞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세계 복음화할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어서 줄을 서십시오. 자, 그럼 우리 모두 출발! 놈들이 다 어디로 갔지? 여봐라! 모든 군인들은 출발! 여기까지 불렀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로 살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단 말이야.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지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저거 따라간 거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인데 여기 광야잖아. 밤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을 보내시는 거야. 밤에는 얼마나 신기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했냐?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야 이거 담아봐. 야 이거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먹으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이게 뭐야? 자 따라서 합니다.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진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이게 뭐야야.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거야.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야. 닭같이 생긴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고.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출발 가는데 누가 쫓아와? 바로 왕. 바로 왕이? 야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어. 이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자. 군인들 출발! 쫓아오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 없거든. 어제까지 노예였잖아. 아무 힘도 없어.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아무 힘도 없이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칼과 창과 병기 들고 막 쫓아오는 거야. 딱 갈랬더니 지나가야 되는데 앞에 세상에 뒤에는 군인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어떻게 저 바다에 들어가면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했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 모세 너 때문이야. 네 말만 안 들었으면 우리 안 죽었잖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막 원망 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야, 아까 들었지?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자 다시. 이러는 거야.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군인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이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렘넌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 한 번 더 해볼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의 배경은 237 나라 살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 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들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렇게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는지 알아? 모세야, 너는 어찌해서 기도 구하냐?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뒤에는 애굽군인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처럼 어떻게 했냐? 언약을 붙잡고 손을 내민 거야.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고 손을 내밀 거야. 손을 내미면 이 엄청난 바다가 갈라질 거야. 갈라질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지르면서 으아 소리 지르면서 손 내미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뭐야, 바다가 갈라졌네. 우야, 우리도 뒤쫓아가자. 그래서 애굽 군인들이 다 뒤쫓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알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인도해가지고 애굽 군인들을 어지럽게 만든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뒤로 보냈다 그랬어. 와, 멋있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 군인들 뒤쫓아오게 못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애굽 군인들 뒤쫓아오는데 물이 하나로 합쳐버린 거야. 애굽 군인들 전부 다 죽었어. 난리가 난 거야.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 임하고 해가지고 나왔다고?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대? 뭐? 그리고 쫓아가서 애굽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세상에 홍해가 갈라졌대. 소문 다 들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이는 말을 해. 야, 너는 키도 작고 너는 꼬마고 너는 어린아이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속이는 말이야.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린 렘넌트는 전부 다 승리했어. 아니, 나는 유치원생인데요. 나는 어린이집 다니는데 나는 5세인데 5살인데요. 6살인데요. 7살인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마.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야.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세요. 이 약속을 기억하며 비어있는 글자를 따라서 보아요.
Children of the Lord who come to worship God, hear the word and follow after Him. Children of the Lord who come and pray to God, will always find He'll guard their hearts and minds. Children of the Lord who want to praise His name, sing their praises joyfully. Thank you.